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9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신청을 받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강서구 온라인 테마 지도에 다양한 안전시설 정보들이 추가됐습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 들락날락?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가입? 다른 나라에게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도 최고,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르지! 10명 미만 사업에 22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 혜택은 두루누리. 강서구가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신청을 받습니다. 얀센 백신 자율접종은 추석 연휴 전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조치로 구는 긴급 방역이 필요한 만 3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를 적극 발굴해 접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만 30세 이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에 본인이 동의한 사람이며 오는 9월 10일까지 강서구 예방접종센터 콜센터로 선착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얀센 백신 소모 시까지 접종 희망자를 적극 발굴해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강서구 온라인 테마지도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난상황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안전시설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서구 온라인 테마지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온라인 테마지도에는 지역 내 산불 진화장비 보관함 39개소, 지진 5개 대피소 82개소 등 재난안전시설 총 483개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테마지도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 문화, 경제, 부동산 등 9개 기본 테마 중 안전을 선택하면 비상급수시설, 지진 대피소 등 11종의 하위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하위 테마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지도상의 그림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시설명, 주소, 규모,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온라인 테마지도 서비스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강서구 테마지도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향후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은 자원봉사센터 소개뿐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 방법과 자원봉사 수요처, 할인 가맹점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할인 가맹점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을 5에서 30%까지 할인해주는 업소 또는 기관으로 강서구는 현재 지역 내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뿐 아니라 식당, 카페, 헤어숍 등 70여 곳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은 강서구 전동 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각 수요처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곡동 주택가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영 주차장은 화곡 1-2 공영 주차장과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 주차장 두 곳입니다. 화곡 1-2 공영 주차장은 가로공원로 76 가길 39에 위치했으며 주차 규모는 9면입니다.
또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 주차장은 화곡로 58길 86에 위치해 있고 주차 면수는 32면입니다. 요금은 1회 주차 시 5분당 50원이며 1일 주차 시 2,000원입니다. 또한 월 전기권은 전일 이용 시 5만 원이며 주간 이용 3만 원, 야간 이용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